레슨 2에서 beat and no beat. 음악에 박이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지 않는 것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음악적으로 좀 이끌어내는 단계로 와야 해요. 바로 음악 개념 안에서는 비트가 느껴지는 음악은 좀 스타카토와 연관이 있고요. 보통 톡톡톡톡 끊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바로 스타카토이죠.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음악을 레가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자면, 레가토는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구불구불한 느낌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스타카토는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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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을 찍는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각적인 느낌과 청각적인 느낌을 연결해 줄수 있는 활동을 아이들과 하면서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확고히 다질 수 있게 하는데요. 자, 이런 활동을 할때만 5세 이상의 아이들은 이런 느낌들을 상징화 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느낌의 음악을 레가토라고 선생님 혹은 어머님이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똑똑똑똑 끊어지는 느낌의 음악이 나오면 스타카토 이렇게 끊으면 더 느낌이 확 오겠죠. 스타카토 하셔도 되고 그냥 스타카토, 스타카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레가토와 스타카토라는 음악적인 용어를 아이들이 청각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하는 활동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준비물은 A4 용지 혹은 스케치북 같은 하얀 종이와 뭐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주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볼펜이나 연필보다는 좀 색깔이 있고 둥글둥글 부드러운 그런 그 필기 도구를 권장하고요. 집에 아이들 그림 그리는 보드 있잖아요. 그런 보드로 함께 활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고 우리 음악과 함께 한번 활동해 볼까요?